전실부터 너무 넓습니다. 와. 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네? 이 전실 왼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도에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와, 팬트리 두 개? 네, 두 개입니다. 와. 자,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계동 20층 200세대 대단지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1층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큰 대로변이라서 버스 타고 지하철역 가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 집 뒤편으로 오시면은 주차장 입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넓게 되어 있고요. 주차 차단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뭐 주차 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차 칸이 없는 만큼 이렇게 입주민이 쉴 수 있게끔 쉼터까지 넓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자, 지하주차장 입구도 이렇게 양방향 슬로프로 되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시면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 자, 그 반대편으로 오시면은 또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굳이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자주식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현대 엘리베이터로 이쪽에 두 대, 반대편에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대가 들어가는데요. 200세대에 네 대 정도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부평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현장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 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실부터 너무 넓습니다. 와. 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네? 이 전실 왼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팬트리 공간? 네. 야, 방만한 사이즈인데. 또 하나의 거의 알파룸급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 기역자나 D자형 시스템 선반 짜면은 네? 짐수나 웬만하면은 그 잔짐 같은 거 있죠? 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유모차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골프 가방. 뭐 다양하게 여기는 활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대편을 보시면은 반대편 쪽이요? 네. 이게 또 장이 있어요. 아. 네, 뭐 열고 뭐 그런 장은 아닌데 뭐 짜잘한 거 올려 두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진짜 잘 해놨다. 그렇죠. 배전판이 네? 그냥 막 플라스틱 껍데기로 해놓을 수도 있는데 거울이네? 센스 있게 거울로 해놨어요. 오. 네,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잘 해놨고 바닥도 멋스럽고 그리고 바닥이요? 네. 바닥 멋있잖아요. 유광 보시면. 그 맞아요. 네, 마블 이렇게 모양도 들어가 있고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자,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신발장에 이게 세 칸밖에 없어. 이 정도면 됐죠? 세 칸이요? 네. 신발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신발 많아봤자 네. 다 쓰는 것도 없어요. 신발 만약에 혹시라도 많으면은 팬트리 공간에다가 다 넣으세요. 아, 그쵸, 그쵸. 네. 만약에 근데 신발장 더 긴 거 찾으신다? 다른 타입 가시면 돼요. 아. 옆에는 길게 신발장도 다 있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다 특색이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면은 입구가 상당히 넓어요. 원래 그러네요. 여기가 중문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네? 일단 임시적으로 떼버렸거든요. 떼니까 이 통로가 확실히 더 넓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네. 이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메인 욕실도 이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멋있죠? 네, 상당히 멋있고 그리고 이 폭이 괜찮아요. 폭이 일단 넓어? 네, 폭도 넓고 길이도 괜찮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메인 욕실로는 솔직히 합격입니다. 맞아요. 네, 아쉬운 건 솔직히 없고 이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하나 있고 파티션도 달려있고 네? 뭐 다 갖출 거 갖췄죠? 네, 슬라이딩장, 뭐 선반도 있으니까 뭐 부족한 거 없죠. 부족한 거 있나요? 환기창. 아, 환기창 역시 솔직하죠.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네? 이쪽 방들이 여기가 3번 방, 2번 방인데 3번 방부터 보시죠. 자, 3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3번 방 사이즈가 정사각형 구조거든요. 네. 몇일 것 같아요? 2.5, 2.5?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예상외로 2.6, 2.6이에요. 아, 진짜로? 네. 와. 괜찮죠? 네. 네. 그렇게 막 큰 건 아닌데 보통 3번 방이라고 하면은 2m 50.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도 10cm씩 더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낮습니다. 위에 보시면 간접 조명도 기역자로 전구색으로 싹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도 좋다. 네, 그렇죠. 네. 한쪽 면이 아닌
기역자로 두 면.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잘 돼 있고 방은 요 정도 면적 나오니까 알아서 세팅하시고요. 네. 아, 요 턱이 좀 아쉽다. 턱이요? 네. 아. 이 넘어갈 때 아. 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요런 건 살짝 좀 아쉽네요. 다리가 네. 짧은 거 아니고? 그렇죠. 길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네네네. 우리 너구리 침사님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너구리는 넘어지죠. 그렇죠. 네.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다가 뭐 이렇게 뭐 선반 해가지고 네, 더 침 더 보관하실 수 있고. 층고가 일단 높아 여기가. 맞아요. 층고도 높아가지고 좀 위로 많이 보관이 가능하겠죠. 선반 짜면은. 그렇죠. 네. 이쪽이 남향인데 거실도 같은 방향입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제일 작은 방 3번방 보여드렸고요. 2번 방 가기 전에 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간접 조명 싹 들어가 있습니다. 주벽색이 딱 이렇게 있구나. 네, 전구색. 네, 이쪽에도 네. 연결되어 있네요. 아, 거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아, 네. 네. 여기 일단 2번 방 보여드리러 들어갈게요. 네. 자,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오. 길이감이 확실히 다르죠? 달라요, 진짜로. 네. 여기 일단 폭은요, 똑같아요. 2.2m? 네, 2m60이고, 여기 세로가 3m80. 와. 길기 때문에 네? 침대, 책상 앞쪽에다가 장짜시기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1200짜리 장짜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역자로 이렇게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아쉬운 거는 방마다 에어컨이 없다는 거. 아. 네. 방마다 에어컨이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쉬운데 네? 대신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게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돼요? 네. 나비 1등급 보일러. 오. 아까 3번 방에도 있었는데 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 방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방은 마루 그리고 복도랑 주방 거실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 폴리싱 타일이 아니고 포세린 타일이라서 조금 미끄럼 방지 기능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포세린이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폴리싱 타일보다. 왜요? 그냥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면 그런 느낌이. 아, 이 느낌이요? 네. 그리고 또 이 복도에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와, 팬트 두 개? 네, 두 개입니다. 와. 두 개 거의 쉽지 않죠? 그쵸. 두 개 있는데 있어요? 없죠. 거의 없죠. 없죠.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긴 하겠, 있긴 하잖아요? 아니, 없죠. 없어요? 네. 아, 여기가 유일한가요? 그쵸. 아, 그래요? 부평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팬트리 좋은데 부평밖에 없지. 아, 부천에는 없구나. 저희도 없어. 역시 부평이 확실히 좋긴 해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 25평 아파트 가면은 요런 거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신발장 그쪽에 전실에도 크게 나와 있고 그쵸? 여기도 별도로 이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 아무리 많으셔도 웬만하면 다 보관하실 것 같아요. 수납 네. 공간도 되게 빽빽하게 그렇죠. 놓을 수 있네요. 밑에도 있고 요 정도 면적이 나오긴 하는데 아쉬운 건 이거 보세요. 별도 옵션? 네, 별도 옵션. 요 정도 맞추면 한 30-40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그 정도 네, 들어가죠.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입주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팬트리 공간까지 보셨고요. 네. 이제 주방이랑 거실을 볼 차례인데요.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뭔가요? 마음에 드는 점이요? 네. 저는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두 대? 네. 역시. 냉장고 몇 대 쓰시는데요? 한 대밖에 없어요. 하나면 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하나면 되죠. 네. 만약에 하나 있으시면은 한쪽을 수납장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하셔도 되고 두 대면은 당연히 좋겠죠? 아니면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동 냉장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와, 잘 되어 있다 여기.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광파오븐 넣는 공간, 네. 밥솥 넣는 공간 네,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에 이렇게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라이터가 아닌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네.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찌개 끓여 드시기도 괜찮고 사각싱크볼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거 위쪽에 바로 후드겠네요. 그렇죠. 후드 세팅되어 있고 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잖아요. 환기창 없죠. 아, 환기창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네. 환기창 없어도 솔직히 그냥 아쉬운 대로 잘 살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있으세요 환기창? 환기창 있어요. 있어요? 유일하게 집 좋은 게 환기창 하나 있나요? 그래요? 쪽에도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 밑에? 네. 아, 네. 이런 거 되게. 네, 그쵸.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깊습니다, 이거. 잘 안 쓰는 거는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주방이랑 거실, 이 포세린 타일 600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괜찮지 않아요? 실제 와서 보면 지금 네. 영상이 네. 우리가 공간을 좀 많이 비춰주다 보니까 네. 타일 잘 안 보이는데 아까 그 복도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네, 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멋스럽게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거실폭 한번 일단 재볼게요. 네. 자, 거실폭 3m75. 오. 3m75면 그래도 준수한 겁니다. 맞아요. 준수한 거예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딱 스탠다드하게 쓰기 좋은 거실폭.
저쪽이 되게 멋스러운데? 이게 거의 한판 느낌이에요, 한판. 진짜 이거 완전 그쵸? 핸드메이드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쵸.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 절개선이 아예 안 보이고 거의 한판으로만 보입니다. 맞아요. 가까이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진짜 미세하게 있어요? 이거 네, 한판이 아니에요? 한판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한판 아니야? 네, 좀 있죠. 이 선이, 여기 선이 하나 있네. 그쵸. 아. 1200자로 이렇게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우물형 천장 잘 돼 있고요. 네. 네. 간접 조명도 멋스럽게 잘 돼 있고 이 메인 조명도 아마 영상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이 가운데 이 크리스탈 느낌. 살짝 보일 듯 말 듯 잘 안 보여요. 보일 듯 말 듯 잘 안 보이죠. 여기에서 살짝 보였어요. 그래요? 네. 예. 크리스탈 느낌 고급스럽고 이쁘고요. 네. 위에 전열 교환기랑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철광 네. 바닥이 미 보입니다. 여기는 동서남북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다 괜찮아요, 향이. 네. 옛날에나 좀 많이 따졌지. 네. 지금은 북향 가셔도 다 히타, 뭐 에어컨, 뭐 난로 잘 되기 때문에 계절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안쪽에 안방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오. 안방 크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요거 인정. 인정, 인정. 네, 인정입니다. 자, 여기 폭이 3m 25. 3m 25? 3m 25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90이에요. 3m 90? 네. 3.9m라고요? 네. 근데 뒤에 공간들 또 있잖아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죠. 와, 대박이다. 있는데도 이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침대 어떤 걸 두셔도 돼요. 맞아요. 뭐 패밀리 침대든 뭐 라지 킹 사이즈든 다양하게 두시면 되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이만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와, 팬트리도 두 개. 드레스룸까지? 그렇죠. 와, 대박인데요?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진짜로. 제가 괜히 여기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진짜 부천보다 더 괜찮습니다. 부천 갈 바에는 여기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부천을 이용해 주세요. 네. 부천이랑 솔직히 부평이랑 서울 가는 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으면 부평. 부평. 오케이. 부평 하는 걸로. 자, 이렇게 D자형으로 시스템 선반 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역자로 장을 짠 다음에 앞쪽에다가 뭐 파우더 공간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 옵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 옵션이 아니니까 여기 빈 공간일 거 아니에요? 네. 붙박이 장을 기역자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돈 주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DP라서 네. 생각보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은 먼지부터 맞아요. 네. 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닿는 게 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안쪽에 안방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네. 안방 욕실은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안방 욕실 무난해요. 네. 그냥. 야, 여기서 잘려 있으면은 좁은 건데 그래도 샤워 공간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수전 들어와 있다면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해바라기 수전 세팅돼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메인 욕실이 그레이 톤 타일이었잖아요. 네. 여기는 베이지 톤 타일.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고요. 슬라이딩 창 선반 다 갖췄어요. 세면대만 조금 작은 걸로 넣어놨죠, 그 크기에 맞게끔. 자,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요. 부평역에서 좀 걸어가기는 좀 멀어요. 한 900 몇십 미터 되거든요. 900m면 저는 못 걸어가는데 네. 나 팀장님이나 조금 체형이 좀 네. 마르신 분들은 충분히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100m당 1분이거든요. 솔직히 10분이면 가긴 가요. 근데 힘들잖아요. 여름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맞아요. 앞에 버스 다 있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버스 타면은 굴포천역 있죠, 7호선. 오! 금방이에요. 금방? 네, 5분이면 갑니다. 5분? 네, 5분이면 가니까 1호선이랑 7호선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확히 부흥 오거리에서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위치는 그거고 상권은 솔직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 있어요. 네, 인천에서도 부평하면은 또 이런 상권 아니겠어요? 자, 분양가는 층수랑 향 다 차등 있어요. 자, 여기 현장은 3억 중후반부터 네? 4억 초중반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별로 워낙 차이가 있어요. 3천, 5천 그 정도 준비되시면 충분히 입주 가능하니까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여기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